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미크론 변이 증상이 마일드하다 하지만 마일드하다는 개념은 일반인과 병리학자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코넬 등 미국 각 대학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캠퍼스가 문을 닫고 국무장관 수행 기자도 감염돼 태국 방문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아마존이 반백신 그룹에 돈을 기부해 논란입니다. 아마존은 반백신 책과 상품을 팔면서 반백신 왕국이 됐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4개월 연속 늘어났습니다. 또 나이든 그룹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크게 걱정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가장 파워풀한 폭풍이 몰아닥친 캘리포니아주는 복구 작업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포함한 미 전국의 여러 주에도 날씨 관련 재해가 경고됐습니다. 연방의회가 1830년 이후 처음 전 연방하원의원 기소 권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소 대상은 마크 메우도스 전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기소 이유는 의사당 폭동 사건 관련 의회 소환 거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그 부정선거 케이스에 대해 AP통신이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표 약 2,550만 표 가운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는 475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가장 이제 크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가장 크게 무뎌지는 부분이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증상이 마일드하다고 하는데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섹션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상을 보면은 뭐 존스 홉킨스가 발표하기를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2년 동안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 숫자가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전체 3억 3천만 명이니까 411명 가운데 한 명이 숨진게 됩니다. 411명 가운데 한 명이 2년 사이에 숨졌고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100분 가운데 한 분이 숨졌다는 계산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미국이 세계 인구의 5%가 뭐 조금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5%가 안 되는 인구가 전체 사망자에 지금 530만 명 정도 나오니까 15%를 차지하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3배 이상 많은 게 되고 케이스는 또 이것보다 훨씬 많고요. 지금 이게 숫자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 또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최근에
겨울방학이기도 하죠. 그런데 겨울방학 전에 학교 캠퍼스에 문을 닫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코넬대학교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12월 달에 졸업식도 취소했습니다. 코넬대학 얘기입니다. 도서관 문 닫았고 학생들이 이제 운동하는 그런 시설도 전부 문을 닫아버렸고 운동 경기 스케줄 뭐 당연히 지난주 일요일에도 취소를 했고요. 방문객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무실은 열었지만 굉장히 조심한다는 얘기입니다. 방학을 하기 일주일 전에 모든 캠퍼스 거의 모든 부분을 문을 닫은 겁니다. 코넬대학교 예만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버먼트에주에 있는 그 미들버리 칼리지라든가 아니면 또 잘 알려진 뭐 뉴햄프셔에 있는 그 서든 뉴햄프셔 유니버시티 같은 것도 코넬대학과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악관이요? 지난해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물러나기 전에 파티가 20개가 넘는 파티가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열려고 했었던 파티 모두 다 취소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앤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를 이제 처음 방문을 하게 되는 건데 마지막 세계 방문 국가 가운데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문은 끝냈는데 이 태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행 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확진이 돼서 그 사람 당연히 이제 뭐 그쪽에서 격리라고 있고요. 방문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도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괌을 거쳐서 하와이를 통해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라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바로 이 오미크론은 마일드하다 마일드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영국의 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정말 권위가 있는 좋은 신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각 자체는 굉장히 그 보수적이죠. 정치적인 시각이 영국에 있어서나 미국에 있어서나 보수적인데 이 텔레그래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그 영국에서는 독감보다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식당 문을 다시 닫을 것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와 영국의 더 텔레그래프의 입장이 지금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조심해서 듣지 않으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증세가 독감보다도 가볍대. 영국에서 라는 것이 빠진 거죠.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현재는 오미크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봐야지 되는데 텔레그래프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 이 텔레그래프의 보도를 그렇기 때문에 미국 매체에서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케이스를 얘기를 했어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7만 8천 케이스 같은 게 벌써 이렇게 많습니까? 쭉 그 분석을 한 결과 뭐 오리지널 바이러스보다는 이 오리지널 바이러스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가 바로 이 텔레그래프의 정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그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서 이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이 바이러스를 보는 것들도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텔레그래프는 지금도 제가 좋은 신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수적인 신문인데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한 바이러스가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이 병원 입원율을 29% 우한 바이러스로 이 텔레그래프 표현 그대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전체 바이러스 환자의 29%였다면 델타는 한 뭐 22%. 그런데 오미크론으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이게 어폐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고 7만 8천 케이스는 뭐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사우스 아프리카. 그런데 오미크론은 온리자를 붙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신문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인용하는 사람도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죠. 물론 연방정부의 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교수인데 그 교수 성함이 로버트 딩월이라는 정부에 자문을 하는 교수가 한 명이겠습니까? 두 명이겠습니까? 열 명이겠습니까? 스무 명이겠습니까?
훨씬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교수가 얘기하기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하다 하면서 오미크론을 이상하게 과대포장하는데 엘리트들이 패닉 상태다. 엘리트들이 정말 공포 상태를 조장을 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교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등월이라는 교수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교수입니다. 나의 본능에 따르면, 나의 gut feeling에 따르면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미크론은 그냥 약한 독감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 뭐 독감도 우리가 늘 나 독감 조사도 안 받고 겪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독감보다 더 약할 수도 있고 더 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확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 교수처럼 my gut feeling 네 정말 내 직관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직관을 어찌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서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같이 가는 거죠. 이제 배드뉴스 가운데 하나는 곧 델타를 제치고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는 것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는 저로서는 미국의 것을 예상해보기 위해서죠. 곧 델타를 제치고 오미크론이 더 그 델타보다 많이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증상이 마일드하다,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폴리티코라는 그 잡지에 기자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기자가 있는데 요즘은 신문들 가운데서 이 폴리티코는 인터넷 웹사이트지만 뭐 뉴스를 아주 중요한 뉴스를 쫙 그 정리를 해주는 그런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얘기하기를 전문가들과 쭉 인터뷰를 한 겁니다. 오미크론 증상이 지금까지는 그것도 마일드하다 하는데 마일드하다라는 게 No big deal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별것 아니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미크론 변이에 있어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누군가가 아프면 크게 아프건 작게 아프건 강하건 약하건 그 사람 자체의 신체적인 손실, 정신적인 손실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 헬스케어 시스템, 세계에 이 모든 것들이 또다시 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증상이 약해도 설령 오미크론 증상이 현재 델타보다 약하다고 하는데 약해도 감염자가 현재로서는 4배 정도 많고 그 확산율이 무척 빨리 그 속도가 그 번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증상이 약해도 감염자가 4배가 많으면 사망자 숫자는 같아진답니다. 지금 현재의 약한 강도와 이 그 확산 그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델타와 사망자가 같아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후유증, 오미크론 변이를 앓고 난 뒤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기간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델타보다 어떤 지역에선 더 강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아직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일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폴리티코의 기자가 정리를 해줍니다. 병리학자들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마일드하다, 그냥 경미하다라는 증상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보통 사람들은 좀 아프긴 한데 뭐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뭐 조금 툴툴 털고 며칠 뭐 앓고 나면은 되는 거고 뭐 일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로 사람들은 마일드하다고 생각하는데 병리학자나 공공정책 전문가들은 마일드한 증상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가는 것도 마일드에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마일드한 증상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이 폴리티코의 기자는 알려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며칠 아파도 마일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며칠 아프다는 게 콧물이 나고 또 열이 나서 자리 보존하는 정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리 보전만 해도 이 코비드-19에 대해서는 마일드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통 뭐 계속 있고 슈퍼하게 아픈 게 아니라면은 마일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되는 것도 백신에 감사해야지 된다는 거죠.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뚫고는 가도 부스터샷까지 접종받으면 조금 낫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도 또 배드뉴스가 또 나옵니다.
존슨 앤 존슨 접종 받으신 분들이요. 이 존슨 앤 존슨은 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완전하게 막지를 못한다. 지금 이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물론 그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항체 방어 자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은 뭐 두 번째 레이어를 못 뚫어서 그렇지 파이저 앤 바이오 엔텍이나 모더나도 마찬가지인데 존슨 앤 존슨은 더 약해서 완전히 이것을 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요. 그나마 또 다시 그 뉴스를 말씀드리면 파이저 앤 바이오 엔텍이 어제 그 발표를 했었던 그 팩스로비드가 올해 안에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할 수도 있는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의 증상으로 한다는 그게 이제 마일드라는요. 그 입원율을 89% 줄일 수 있다는 팩스로비드라는 이 먹는 약을 최초의 먹는 약을 미국에서 개발된 이걸 이제 올해 안에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때가 되고 나면은 또다시 오미크론 이후에 오미크론이 지나가고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마일드라는 것도 스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한 증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일드라는 것도 잠정적이다. 아직 오미크론이 이제 퍼진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병통제국에서 어제 경고를 했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미국에서는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퍼질 것이다. 최근 한 주일 사이에 그 퍼짐이 7배가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드하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전문가들도 다 모른다라는 전제 아래 후유증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케이스가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그 뭐죠? 그 건강에 대한 경외심이라기보다 그 겸손함 뭐 이런 것일 수는 있죠. 마침 겨울철이니까요. 제가 뭐 이번 주에 메뉴 주말 메뉴 다 알려드릴게요. 어제 저는 비가 와서 호박전 부쳐 먹었는데요. 저녁에 한 장 먹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김치국도 드시고 시금치 콩나물 된장국도 드시고 뭐 야채숲도 드시고 하면서 뭐 꼬리국도 좋겠네요. 기름 다 걷어내면서 이게 보약이다 스스로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분들이 혼자이신 분들은 혼자이신 분들 나름대로 가뿐하게 즐겁게 두 분이신 분들은 그 양주 내외분께서 또 가족이 많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시금치 콩나물국이 당기는데요. 저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리고 멸치로 끓이는 게 더 구수한 것 같아요. 저는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터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터 리블, 거위터 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도 일단은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건 자연적인 것도 그렇고 정치 흐름도 그렇고 윤리, 문화도 그렇고 그건 이제 가지고 가셔야지 될 시점이 넘었다고 봅니다. 기후변화와 캘리포니아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 어디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동료 의원을 기소하도록 권고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1830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잠시 뒤에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켄터키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토네이도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피해를 입은 메이필드 지역과
다슨 스프링스 이두 지역을 방문을 해서 아마 그 다슨 스프링스에서 연설을 할것 같은데 국토안보부 장관 필요하죠. 여러 가지 구조 작업하는데 또 연방재해청 예, 그 FEMA의 청장 또 지역구가 있는 그 켄터키의 제임스 코머 그 의원과도 연방 하원 의원과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메이필드 초공장에서 이 토네이도가 불어온다는 경고가 두 번이나 울렸는데도 계속 그 나가면은 해고당한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적어도 4명의 직원이 110명 가운데서 MBC 방송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연방 그 관계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미국에서 그 전에는 이 공장에서 다른 연방 그 룰을 규제를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는가 하는 것까지 함께 조사한다는 거죠. 적어도 켄터키주에서 80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주지사가 지금 각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토네이도가 그 땅에 딱그 머물고 있는 그 기간을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일로 따지잖아요. 켄터키주에서 168마일 뭐이 정도를 땅에 머물렀었다고 하죠. 다른 지역도 지금 마찬가지 그 피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는 다음 주에 다시 온다고 하지만 어제 캘리포니아주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 강한 그 파워풀한 폭풍이라고 할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시에라 네바다 같은데 눈이 내려서 뭐 오렌지 카운티나 라크레센타, 라캐나다, 또뭐 패사디나 이런 지역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눈이 보이겠네요. 산에 저 산에 뭐 라하브라 하이츠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플루톤도 높은 지역에서는 산이 보이겠네요. 눈이 보이겠네요. 그 정도로 눈도 뭐 어느 지역은 뭐 1피트 이상 눈이 내렸고요. 강풍이 아주 그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캘리포니아주는 이렇게 폭우 내리고 그것도 그 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러더니 또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바깥 기온이 제가 운전할 때 보니까 41도 정도 되거든요. 그 전에 이 폭풍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겨울도 춥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내린 비 같은 것으로 LA는 뭐 강수위 굉장히 높아졌고 오렌지 카운티 정전 사태 많이 겪으셨죠? 아마 인터넷 안 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대피령 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지난 그 73일 동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73일 동안 내린 비가 지난해 1년 내내 내린 비보다도 많다고 하죠. 이게 지금 기후변화가 주는 거잖아요. 이 남가주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계속 경고가 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북가주는 비도 내리고, 이런 형태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그 시에라네바다, 또 캐스케이즈에 눈이 내린다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캘리포니아주 한 주만 봐도 그렇고, 지만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뭐 기후 변화가 심각하거든요. 겨울인데 춥지 않았던 그런 주가 캘리포니아 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음 주에는 텍사스라든가 오클라호마에도 기후 변화에 대한 그 경고가 있고 고온이라고 하잖아요. 뭐 아이오와 미네소타 경계 여기도 12월 중순인데 뭐 70도 이상이라고 하죠. 미네소타 그쪽 막그뭐 물도 있고 차가운 곳이잖아요. 아주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70도 바람이 많은 곳또 많습니다. 콜로라도주, 네브라스카, 캔사스 같은 지역. 뭐 콜로라도 다운타운 덴버가 시속 80마일 바람이 불고 요즘 그런다고 하니까 시속 80마일이면요. 허리케인 원. 제일 낮은 단계의 허리케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 지역에서 지금 토네이도가 불어닥치고 캘리포니아주는 그 폭풍, 비바람, 또 어떤 지역은 그냥 바람. 이런 그 기후 변화와 연관이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메도우스 형사기소 의회 모독죄 하원들이 이제 그 동료 의원을 마크 메도우를 기소를 하는 그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데 이것은 이 사람이 그 마지막 트럼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이고요. 그리고 이그 메도우스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한게 지난해 3월에 의원 자리를 내놓고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뭐 의회 조사를 받겠다 하다가 조사받지 않으니까 의회에서는 이 사람을 기소해야지 된다. 이 사람의 주장은 뭐 특권이 있다는 거죠. 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그런데 그 전에 잠깐 또 이거 조사받겠어 할때 내놓은 기록이 너무 많아서 뭐 9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가 다 나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그 뉴스 매체가 그 편집한 것을 보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그 팍스의 션 헤니티도 이거 이러다간 큰일 나. 트럼프 전 대통령 레가시 다 망가지겠어. 로라 잉그램 같은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성명을 발표해야지 돼. 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비슷비슷한 얘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까지 마찬가지로 집무실에서 이거는 연설을 하면서 그들을 비난을 해야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편집한 것에서는 그 이후에 그 당일 자체는 이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빨리 대통령에게 가서 당신의 그 레가시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당신 지지자들을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고 또 대통령 아들은 그들을 강하게 비난하라고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했던 말은 여전히 로라 잉그램? 그게 어디 트럼프 지지자야? 나 트럼프 지지자 한 명도 못 봤고 없어 거기. 션 헤니티도 마찬가지고 안티파야 이런 얘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도 마찬가지. 이건 말을 뒤집는다. 알면서도 계속 선동 자체는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서도 관광객들이던데 내가 보니까 본인이 다 숨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뻔뻔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쭉그 비디오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첫 번째 그 백악관 그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조치인 거죠. 스티브 배넌 기소가 됐죠. 결국은 의회에서 기소하도록 투표를 해서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찬성 222대 반대 208. 찬성은 전부 민주당 의원과 두명 이번에 의회 하원에서 조사를 하는 조사위원 가운데서 리즈 체니와 그리고 이제 떠나겠다고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담 킨징어 의원 이두 사람만 이 사람 기소를 권고라는 거죠. 기소 자체를 의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연방 법무부 소속 이제 대배심이 할 텐데 아마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기소된 것처럼 기소를 연방 법무부가 하겠죠.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될때 스티브 배넌과 이 마크 매도우즈의 경우는 징역 최고 1년 그리고 10만 달러 벌금, 의회 모독, 소환장을 받고도 안 나가는 이런 거. 10만 달러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돈도 아니에요. 본인들도 물론 그 정도 낼 벌금을 낼 능력이 차고 넘칠 뿐더러 그리고 이 정도 돈은 누구든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냅니다. 100만 달러라도 낼 텐데 10만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마크 매도우스 같은 경우는 의회를 떠난 지 2년이 채안 돼서 동료들로부터 물론 민주당이지만 거기가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이 사람 형사 기소를 해야지 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했다는 게 1830년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의회에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몇 시간이나 방치해서 의회가 완전히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당한 뒤에 집으로 가라. 그러나 당신들은 특별하다. 당신들 마음 이해한다. 당신들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텍스트는 당시에 이거 큰일이야. 저 사람들 막 큰일이야 하고는 나중에 션 헤니티나 로라 잉그램이나 대통령의 아들이나 다딴 말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전부 2020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졌기 때문에 나온 일입니다. 정말 해보려고 온갖 모든 소송을 다 했고 그 많은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서 보지도 않고 기각시켰거나 그런 케이스가 이긴 케이스는 하나도 없고 거의 다 무시당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당시에 그 변호를 했었던 여러 뭐 루디 줄리아니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거나 벌금을 물거나 지금도 많은 소송에 걸려 있는데 그것을 AP통신이 오늘 아침에 분석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왜 AP통신이냐면은 AP통신
당신은 정말 정말 오랜 동안 대선을 치러지고 나서 아, 이 사람이 그 승리자로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여러 그 오랜 동안 해왔던 그 통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하면 모든 언론이 다 따라서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여섯 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 문제가 있어 내가 이겼어 하고 주장하는 여섯 군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유권자 표가 2,250만 표인데 그 가운데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케이스는 475 케이스 미만이랍니다. 6개 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그 표 자체가 0.15%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숫자부터 말씀드리면요. 애리조나의 경우에 1,457표 차이로 이겼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소지가 있다. 198표. 조지아주는 11,779표 차이로 이겼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 64표. 미시건은 많은 표 차이로 이겼죠. 154,188표. 문제의 소지 56표. 네바다 33,596표 차이로 이겼는데 문제의 소지 98표. 펜실베니아 85,055표 차이로 이겼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 26표. 위스콘신 2,682표 차이로 이겼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는 31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만약에 반대로 바이든 측에서 제기를 했었다고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주에서 뭐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라든가 마찬가지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상으로도 이렇고 하니까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안 믿습니다. AP가 조작한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많지만 그러나 언론사들은 이런 비난을 받던 저런 비난을 받던 AP통신 정도의 아주 그 권위가 있고 신뢰할 만한 릴라이어블한 의지할 만한 그런 언론사는 그 잠시의 비난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들의 의무를 해나가죠. 그게 이제 미국의 아주 좋은 그 대다수의 언론사들의 태도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정확하지 않은 것이니까 참겠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4개월 연속 늘어났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10월 달에 비해서 0.3% 늘어났으니까요. 10월 달은 9월 달에 비해서 1.8%가 늘어났는데 11월 달은 10월 달에 비해서 0.3%니까 368 6분의 1 정도 그래도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거죠. 그리고 8월 달부터 8, 9, 10, 11 4개월 연속 소매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뭐 이렇게 그 11월 달에는 예상보다 작고 뭐 10월 달이 더 컸을까? 이것은 이제 그 땡스기빙 데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쇼핑이 조금 미리 시작됐다는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11월 달에 그 쇼핑이 지난 1년 전에 비해서는 18.2%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달 정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또 한창 막 시작되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경기 부양책으로 받은 돈들도 있고 임금 자체도 조금 높아졌고 실업률이 아무래도 그 낮아졌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물건값이 비싸도 인플레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조금 쓴다.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어디를 갔는데 뭘 좀 그 사두려고요. 갔는데 원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있었을 텐데 할러데이 시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다 사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언제쯤 다시 들어오냐니까 내년 이전에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해서 후회했어요.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굉장한 부자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상품은 필요했었던 겁니다. 저를 위해서는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 인간관계가 많지 않은 사람도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것을 해놓고 싶었는데 몇 개월 전에 갔었을 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른 것을 구입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의 예산하고는 맞지 않아서 뭐 예산 지출 같은 것을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 사는 편은 못 되거든요. 저도 감으로 가는데 그런 저의 감으로도 아 이건 좀 내가 이 여기서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지 하고 그 결단을 잘못 내린 거죠. 어차피 샀어야지 될 것을 그때 사뒀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나가야지 되는 돈인데 괜히 그 당시에 내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 간이 작아져가지고 소심해져가지고 못 썼던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뭐 물건은 뭐 살까 말까 하면 안 사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라도 내가 이것을 꼭 사야지만 돼 하는 것은 사는 게 맞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결심을 하면서 아, 할리 쇼핑이 지금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물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오늘 뉴욕타임즈가 아주 긴 기사에서 나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정도, 수입 정도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에 영향을 달리 미친다는 것을 쭉 분석을 해놨습니다. 뭐 당연하죠.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걱정을 하시겠죠. 수입이 고정됐으니까. 수입은 고정인데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그러면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고 지역적으로는 남부와 중서부가 서부와 북동부보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북동부 대표적인 게 뉴욕이잖아요. 이쪽보다 남부와 중서부 지역 말하자면 레드 스테이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보다 훨씬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은 수입과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수입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좀 높기 때문에 그나마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해서 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더 걱정한다. 그것도 뭐 여러분들께서 수입과 연관되면 상상하실 수 있는 거고 부자가 덜 걱정한다. 당연하죠. 부자들이 뭐 그 물가가 얼만큼 오른다고 생활비 얼만큼 오른다고 이 사람들은 막 투자한 돈이 어떻게 그 돈을 그 툴로 쓰는가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인데 뭐 그로서리 스토어에 갔더니 뭐 $40 주고 오던 것이 뭐 6점 몇 퍼센트가 올라서 얼만큼이 올랐다고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 상태. 그런데 이제 또 큰 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연준이 오늘 회의하네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자율에 대해서 이게 너무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 코비드 이전의 인플레이션의 목표가 2% 정도였는데 지금 6%가 넘어가니까 돈이 너무 시중에 많이 돌면 안 되겠네 하면서 이자율을 올리는 것을 이제 뭐 지금 현재로선 3월 달부터 시작한다. 오늘 이번에 결정 이번 주에는 아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물론 그것도 또 변수가 있으면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이자율을 언제 올리지 하고 2시간 있다 또 뉴스 듣고 2시간 있다 또 뉴스 듣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시면서 뭐 좀 융자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튼 그리고 상원에 이어서 어제 상원도 하원도 전부 연방 빚 올리는 거 상한선 올리는 거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221대 209 굉장히 당파적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은 피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내년 중간 선거 그 이상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큰 폭의 그 인상폭이네요. 2조 5천억 달러. 이 정도 하고 잠시 뒤에 아마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뉴스일 수도 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영국이 인구가 뭐 한 6,700 뭐 몇십만 명, 6,000 뭐 반올림 하면은 6,8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부스터샷을 2,500만 명이 맞았으니까 미국보다 훨씬 그 많이 맞은 거죠. 그런데 이런 인구가 6,700만 명밖에 안 되는 영국이 미국과 비교하면 3억 3천만 명 하루 확진자가 코비드-19 지금까지 역대 최고였답니다. 약 7만 8천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보리스 존슨으로서는
이거 정말 크리스마스까지 완전히 이거 캔슬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존의 자선 프로그램이 아마존 그 스마일이라고 있답니다. 이 아마존의 자선 프로그램이 4만 달러 이상을 반 백신 그룹에 기부를 했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나서 앞으로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샤킹하다. 이것은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 들어온 뉴스인데, 아마존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 체인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데서 백신에 대해서 가짜 정보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고, 유튜브는 무척 강하게, 심지어는 이거 백신 반대하는 게 아닌데도 많은 그 클립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상상하고 있지 못한데 아마존이 반 백신 그룹에 돈을 준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반 백신 그룹 민주당이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룹, 또 다른 그룹 이름 들으면은 뭐이 백신 정보 센터 이러면 백신에 관해서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반 백신 그룹인 겁니다. 이런 그룹들이요. 여기에 돈을 뭐만 몇천 달러, 만 몇천 달러씩 주면서 아마존이 하는 얘기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사람들이 모든 그 정보를 다양하게 알수 있는 그 권리를 지지한다. 이러면서 또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운데 하나가 요즘은 반 백신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럼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리저리 연관해서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다른 상품까지 사게 하고 해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한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아마존은 반 백신 왕국이 돼버렸다. 이리하고 저리하고 돈 벌고 반 백신 그룹에 돈까지 지원하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하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용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권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일주일에 한가운데 수요일이네요.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강혜진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